So in the 1930s, the works of Sigmund Freud,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영어 증명서 되게 나오신 분이에요. 1930년대 작품 누구의? 이 사람의 작품. 근데 이 사람 누구래? Father of psychoanalysis. 정신분석학 하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리학자로 유명하거든요. 저 사람의 작품에서 저 사람의 작품이 시작됐대요. 시작했대요. To be. 자, 작품이 시작하는 거니까 작품이 알려주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to be known으로 나온 거죠, 그치? 중요한 건 뭐니까? 주어가 작품이니까 이거 어법으로 낼 수 있겠다. 알려지기 시작했고 인정받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PP, 두 번째 PP. Less well known. 이거 배웠다. 덜 알려진이라는 형용사진.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럼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문장의 성분은 뭐밖에 없다고? 죽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문장의 성분 주어 목 고 중에 뭐야? 그래. 그럼 이건 뭐 한 거야? 도치. 도치라고 얘기해놓고. 도치죠. 어느 시대. 그 당시에 덜 알려졌어요. 뭐가 사실이. 이 문장은 어법으로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네요. 그리고 도치를 한 이유는 저 레스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주어가 너무 길어서. 주어가 길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보어를 도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뭐가 덜 알려져 있냐면 사실이. 어떤 사실이 덜 알려져 있대? Freud가 had found out 뭐 했다라는 사실이? 프라우드가 발견했었대. 그치, 옛날이니까 과거 완료를 해야겠죠? 거의 어떻게? By accident. 우연히 발견을 했대요. 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의 강아지 조피가. 여기까지 끊고, 그치? 이게 원래 보어였겠죠? 워즈 뒤에? His pet dog Joffy was helpful. 그의 강아지 조피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고 하우에 끌고 간 거지. 누구한테? 그의 patient 환자들에게요. 방금 이 하우 덩어리 빈칸으로 낼 수도 있어요. He had only become. 자, 그러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는 되었어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의 말년에요. 늦은 시기에. 그때의 그 말년에 조피라는 건 관계의 부사로도 되겠죠? 조피라는 강아지가 주어졌대요. 누구에게? 수동태죠. 그에게요. 누구에 의해서? By his daughter Anna. 딸에 의해서. 딸이 준 거지. 아빠한테 선물로 강아지를. 그치? 근데 그때까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좀 좋아하게 됐대. 근데 강아지가 뭐 했대? Sat in. 앉아 있었대요.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s. 언제? 의사의 치료 시간대에 강아지가 항상 같이 있었대. 그리고 이 박사는 발견을 했죠. 뭘 발견했냐면 그의 환자들이 felt, 느꼈어요. 편안한 걸 느꼈는데 비교급으로 더 편한 거고 그거를 강조하려고 너치까지 나왔네요. 했어? 훨씬 더 편안했대. 뭐를? talking.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problems. 언제? 만약에 그 강아지가 was there. 거기? 있을 때. 강아지가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했다라는 근거를 삼아서 여기에 빈칸을 때려도 맞출 수 있잖아. 그치? Some of them
심지어 preferred 선호했대요. Prefer to 하면 뭐뭐를 선호하다. To talk to Joffy. 조피랑 얘기하는 걸 선호했대요. Rather than the doctor. 누구라기보다? 의사보다는요. 넘긴다. 빨리 해. 됐어 지금? 내용은 이해되고 있니? 네. 물론 제가 좀 빠르지만요.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 놓쳤어, 빨리 해. 기다려. 강의 봐. 그래서 프라우드는 뭐 했대? 기록했어요. 주목 하나가 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주목한 거죠. 어? 뭐지? 왜 이러지? 해가지고 봤더니 아! 만약에 강아지가 근처에 있으면 환자에 그러면 환자들은 여기 중에 봐 일단 발견한대. 네. 이것이 쉽다는 걸 발견했대요. 여기서 이것은 뭔데? 야, 네? 저 그럼 추구정선 뭐야? 아! 가짜지. 네.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게 쉽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됐어? 근데 조피가 sit on the other side, 반대쪽 측면에 있으면 그 방에 저쪽에 멀리 있으면 저 patient, 그 환자는 sind 어? 신드 어 추측을 한다고요. 더 어떤 것 같다고요? tense 긴장하고 distressed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고.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어요. 왜 놀랐는데? 들어서 놀랐지? 깨달아서 조피가 인 것 같아서 과거라서 지금 다 surprised seemed 나온 거야. 조피도 뭐 하는 것 같아? 저 센스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역시 신기하다는 거죠. The dog's presence. 개의 뭐가? 존재가 especially calming 엄청나게 차분하게 해주는 영향을 가졌다고요. 누구한테? 아이와 10대 환자들에게. 됐니? 그래서 주제는 뭐라는 거야? 동물이 보조가 될 수 있다. 정신에서. 정신치료에서. 이런 거겠죠? 끝!